제 이름은 정소연이라고 하고요. 경인청을 응시했었고 맨 처음에 2019년도에 5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공고 나서 5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총 10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게리직은 어떻게 아셨는지, 어떤 이유로 게리직을 선택하셨는지. 네, 저는 이제 게리직을 알게 되는 계기는 동생 공부모로 인해서 이제 제가 우체국을 많이 방문하게 됐었는데 그때 게리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세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간 스케줄 단위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게리직의 큰 매력을 느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강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서치하고 다른 카페에서도 많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1반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1타 선생님인 유수 선생님을 중점적으로 찾아보고 유상통을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 과목 전부 다 발췌도 공부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한국사는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1회 독은 강의를 중점적으로 듣고 2회 독까지도 필기노트 보면서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회 독부터는 이제 발췌도 학습법을 사용해서 이제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형광펜에 달리해서 이제 필기노트에 당권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필기는 한 12회 독 정도 했었고 기출문제집은 한 6회 독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편과 구문 상식 같은 경우에는 고민석 선생님께서 해주신 예산 문제집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기본서에 당권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광펜을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다른 형광펜을 사용했고 다른 공부량도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1반은 저는 이제 유수쌤이 하시는 대로 필기노트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정말 좋았었습니다. 저는 그 필기노트에 당권화를 하여 이제 거기에다 발췌독을 하였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당권화를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기상은 한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한 8시 반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한국사는 3, 그 다음에 우편과 금융 7, 그 다음에 컴퓨터는 4 비중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강을 100% 위주로 들었었고 이제 시간이 늘어가면서 강의 비중은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녁 때 밥을 먹고 집에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클을 타면서 체력 관리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면접 특강도 다 이용했었고 모의 면접도 이용했었는데 모의 면접을 해주시면서 이제 많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여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했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촬영 같은 경우도 항상 매일 저녁마다 찍고 피드백을 해주고 발표를 하면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저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수험 기간 중에 혹시 슬럼프도 있으셨는지,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도 이제 슬럼프는 있었지만 유소 선생님의 이제 매일 해주시는 라이브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이제 되새기면서 슬럼프를 극복을 했고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은 이제 온전히 쉬는 날로 정해서 이제 만화나 웹툰을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떠는 시간으로 슬럼프를 극복을 했었습니다. 게리직 시험을 준비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유상통을 선택했고 만약에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상통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챙겨주시고 길잡이가 되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장기전이 되는 수험 생활에 이제 너무 강박가지지 마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1반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우편과 금융상식이 회독을 해도 계속 휘발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죽을 정도로 돌아가기 싫은 기간입니다. 저에게 이제 올바른 길을 알려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좋은 길만 걷기를 바랍니다.